자, 수원 고3 차이스토리 수원 C의 41번 한번 볼게. 자, 일단 자, 함수의 제수값을 구하란다. 딱 봐도 뭐 치환하란 얘기지. 3x승을 t로 치환할게. 자, 3x승을 t로 치환하는 순간 범위는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 치환을 하는 순간. 자, 3x승은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아까 위에 있는 문제에서는 x에 대한 범위를 줬잖아. 지금 x에 대한 범위를 안 줬잖아. 지수함수 3x승. 얘는 x가 모든 실수일 때 y의 값이 다 뭐야? 양수지. 0이 될수 없잖아. 이게 정근섬이니까 y의 값이 x고 t일 때. x가 모든 실수일 때그 t의 값들은 다 양수지. 그래서 3x승을 t로 치환하는 순간 t는 항상 0보다 커요라고 항상 범위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쌤이 치환은 범위 데리고 가기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다. y는 t분의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9의 제곱값을 구하세요. 그 말은 자 y는 t 플러스 1 플러스 t분의 9의 최소를 구하세요로 바뀌었지. 즉 y는 t 플러스 t분의 9 플러스 1의 최소를 구하세요로 바뀌었지. 그럼 t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서 뭐를 쓰란 얘기야? 산술계화를 쓰라는 얘기지. 자, 그럼 t 플러스 t분의 9는 산술계화에서 크거 나갔죠? 이루트 t 곱하기 t분의 9, 즉 크거 나갔죠? 뭐보다? 6보다. 그러면 요 놈이 6보다 크거 나같으니까 이 전체 계산한 이 아이는 뭐보다 크거 나같은 거야? 7보다 크거 나같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다.